기대돼요. 소스가 여기 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만들어야겠다. 요거를 만들고. 뭐야? 지금? 페스토. 아, 페스토. 네. 바질 페스토. 보통 바질 많이 하는데 견과류랑 올리고 오일이랑 치즈 뭐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진짜 네. 명이나물이 필요해. 명이나물이랑 명이나물 루꼴라 바질 뭐 이런 걸로 하다가 한국 분위기로 한번 해보자 해서 명이나물로 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오, 명이나물 페스토. K 페스토구나, 완전. 와. 네. 와. 명이나물은 비쌀 텐데. 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비싸진 않아. 요즘 좀 싸졌다 그러더라고. 네, 한 13,000원. 그래요? 네. 고다치즈를 그냥 자시랑 파마산 보통 많이 넣잖아요. 근데 고다치즈랑 조금 캐슈넛으로 좀 풍미를 조금 더 깊게 해보려고 명이나물이 좀 세니까. 캐슈넛을 눈에 잣하고 호두 많이 넣는데. 네. 아, 되게 고소하겠다. 아, 맛있겠다. 레몬즙, 마늘. 올리브유. 아, 건강에 좋은 올리브유. 와. 색깔 너무 예쁘다. 아우, 색깔 너무 좋다. 어, 궁금하다. 맛있어. 언제 먹어도 맛있어. 아, 명이나물 한 번도 못 봤다. 색깔 너무 예쁜데? 그 톡 쏘는 맛이 너무 잘 어울려요. 요 명이나물 페스토를 만들었으니까 또 다른 페스토를 또 만들어야겠다. 홍고추 페스토. 홍고추? 홍고추 페스토? 근데 저게 살짝 매콤해가지고 한국인 입맛에 잘 맞을 거예요. 그 홍고추는 단맛이 강. 청양고추? 청양고추로 그 매운맛을 조절하면 되고요. 아, 이번에는 잣을 사용하는구나. 하와이안 레드 솔트. 솔트 사랑하시잖아. 와, 소금 진짜 다양하게 쓰네. 그 로제 떡볶이에 요거를 한 숟가락 넣어주면 쫄깃하잖아요. 너무 맛있지. 진짜 딱 로제. 네. 로제 느낌인데. 맛있어. 색깔 너무 예뻐요. 이게 숙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항상 급할 때 이 페스토 소스가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해놓으면 잘 쓰죠.